가 있으며 스마트 워치의 장점은 광범위한 정보 전달, 단일 목적성. 아니지, 이건 단점이지. 미안하다. 다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추천이 자꾸 떠오르니? 나는 잘 때도 선생님이 막 이러고 나는 그지. 어제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 갑자기 있는데 이효리를 닮았대. 그래서 무슨 얘기야? 내가 웃는 걸 보니까 이효리를 닮았대. 근데 그 짤 아니? 이효리 짤? 전설의 짤이 있어. 아. 그 짤 아니? 내가 그거 잠깐만 빡쳐가지고 한 번만 보여줘. 이렇게. 이효리 전설의 짤 모르니? 이효리 짤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뜨는 게 뭔지 알아? 이거 닮았다고? 내가 이러면서 또 이거 닮았다고? 웃지 마라. 그래가지고 바로 듣자마자 아 이건 칭찬이 아니라 이건 디스다. 너무 그냥 막 딱 오잖아요. 생각하니까 너무 아프지. 아, 그럴 수 있지. 저 왜 볼까? 자, 직접 가는데 어디 있어요? 들어가 있지. 직접 가는 게 나와 있으면 하나 포인트 뭐지? 소희씨가 포인트였지. 아, 지금 또 자니? 지금 우리 지금 또 하품이 열심히 한다. 이효리 짤 보면서 안 웃었어? 잠이 안 깨? 안타깝네. 진짜 잠깨라고 사실 보여준 거였는데 그렇게 똑같이 생겼니? 네. 이제 이러면 마스크를 뚫고 이제 하관이 보인다? 한번 보면. 자, 설치 어디에다 하라 했지? 관행사. 관행사.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됐습니까? 자 계속 정량법 어디? 한마디치에 나와있는 것은 스마트폰의 스마트 워치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워치들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 동사 사이에 부사 삽입이라는 거 비동사에서 동사 끝내지 말고 BPP 지금 무슨 태? 수동태. 그럼 BPP 수동태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간 거야? 부사가 지금 끼어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거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됐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의 아버지가 있어. 명사들 나열하고 있죠? 됐지? 자, 스마트워치랑 스마트패치들은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짱짱 좋은 것들이야. 선재들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데서 둘 다 이런 장단이 있지만 둘 다 나쁘다 좋다? 둘 다 좋다. 어머! 두 문자 남았어, 그치? 세 문장이니? 두 문장이지. 두 문장이지. 자, 데이터들, 즉 스마트 패치의 그 데이터들은요, is being integrated, 통합되어 하고 있어요.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 앱들과 함께. 즉, 여기 패치라고 치면, 그게 워치랑도 연동이 되고, 걔가 앱, 스마트폰이랑도 연동이 된다는 거. 됐어?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준대요. 그 기계들로, 뭘 위해서? 분석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어떤 정보 표시를 위해서. 왜? 패치를 붙이면 패치 자체에는 얘가 디스플레이가 없어. 즉 이런 화면 같은 거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이 있어야 되는데 얘한테는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혈압이 어떤지 스스로 체킹해야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워치랑 연동이 되면 워치에서 아 얘가 보내주고 있는 정보를 얘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지. 아니면 핸드폰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즉 둘의 컴비네이션이 되게 좋겠네. 자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기술을 통해서 의사들은요 어떤 웨어러블 헬스 데이터 건강 데이터를 볼 수가 있대요. 환자들의 건강 기록을 통해서 그래서 접근할 수가 있대요. 좀 더 확실한 복잡한 정보들의 어떤 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됐지? 아, 그러면 지금의 추세는 패치와 워치 혹은 폰이 결합을 통해서 정보를 표기하고 분석이 가능해졌다. 폰이 뭐예요? 어? 스마트폰. 아. 아 이거 다 있잖아 이 노키아.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이 정보랑 표기의 분석이 가능해져서 의사들이 패치나 워치가 이제 웨어러블 헬스 데이터겠죠? 패치나 워치의 정보를 활용해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도와줄 수가 있다. 됐니? 자, 저와 두 동사 사이가 멀 때 주의, 그렇게 멀진 않지만 여튼 패치스에 실시하지 않도록 데이터에 실시하도록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됐어? 자, 세 단어가 동사일 때 주의하라 했어요. 세 단어 동사 어디 있어? 여기 나와있지. 얘 누구랑 누가 합쳐진 거야? 이 ing 합쳐졌지? 그 다음에 누가 합쳐졌어? BPP 합쳐졌지? 그럼 누구랑 누가 합쳐진 거야? 진행이랑 수동이 합쳐졌죠? 수동태. 됐어? 분사공간 어디 있어? 샌딩. 아, 샌딩. 그렇지. 그 다음에 들어가 봅시다. 그 다음도 분사공간 있네. 어디 있어? 아, 개인이 앞에 분사공간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초보자 활용사정용법 정보에 대한 거겠죠? 인폼 알려주기 위한 어떤 진단이나 치료를 알려주기 위한 정보를 포괄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됐지? 그 전까지는 병원에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켜놓을 제목 그게 끝이었는데 계속 패치를 붙여놓고 그 정보가 스마트폰이나 원체 데이터에 이제 기록이 되니까 그 전까지 6개월치에 이거 심박 이런 거 분석을 해보고 아 너
이제 향후 몇 개월 내로 심장 마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혈전제를 뭘 넣어놓자, 아니면 먹는 양으로 이런 걸 조금 체크를 해놓자, 이 심박수 이상이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걸 먹어라, 뭐 이런 처방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지문 자체 별로 안 해놓는데 이게 좀 낯설고 싫은 사람들은 지문 한 번이라도 더 보세요. 낯설고 싫을수록 지문 한 번이라도 더 읽어봐야 내용이 머리에 계속 남아있는다. 내가 좋아하는 지문만, 만만한 지문만 계속 보시면 이런 지문 변형 두 개, 세 개 나왔을 때 망해버리는 거예요. 알겠냐? 제발 봐라. 알겠지? 제발 보세요. 제발 봅시다. 네. 그냥 여기까지. 다 지문 되지? 그리고 나는 훨씬 태원이 찍히는데? 켜. 응. 나와. 왜 안 나와? 가. 한영아 어디가 있지? 어 들어와 있네. 한영아 너 오늘 뭐 포기로 했지? 켜. 어? 나 그거 안 껐어? 네. 꺼줘. 아 싫은데요? 어?